안녕하세요. 충전우수입니다. 방금 어떤 분이 댓글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. 제가 양세찬을 닮았고, 아마 약간 요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문세를 닮았다고 하셔가지고, 순간 빵 터졌습니다. 와, 저 진짜 살면서 이문세라는 말은 처음 들어요. 근데 그분께서 저를 웃겨주셔가지고, 이 밤에 너무 감사합니다. 이문세? 이문세 좋죠. 이문세 멋있는데. 아, 나 너무 웃기네, 진짜. 이문세. 근데 이문세를 닮았다고 한 그게 뭐냐면, 얼굴형이 이문세 닮았다고 한것 같아요. 제가 말대가리거든요. 아직도 생각나요. 그 시절. 그 모습이 우이씨 박명수 우이씨 양세찬 말대가리 이문세 그 시절 조주아리는 갈 데가 없었는지 언제나 돈 500원이 어딨냐고 난 고집을 비웠지만 이히 달려 달려 말말말말 이히 아 진짜 이 밤에 너무 저를 웃겨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 내가 남을 웃겨주고 재밌게 해준다는 거는 정말 정말 진짜 고마운 일 같아요. 감사하고 진짜 완전히 연예인 총집합소입니다. 제가 예전에 중학교 2학년 때는 그 신창원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. 신창원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고, 그리고 어렸을 때는 그 축구 감독, 지금 예전에 축구 감독, 축구 선수 차범근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한창 때는 그 김영철 닮았다는 소리 들었습니다. 사랑이 야속하더라. 이제는 김영철 닮았다는 소리 들었고요. 그리고 이건 정말 조금 들었어요. 정말 조금 장혁 닮았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. 장혁 닮았다는 소리도 들어봤어요. 그리고 기억이 안 나네요. 네. 아무튼 오늘 이 밤에 정말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